벨시탭 SA 울트라의 개발 환경 툴 파이참하고 VS 코드 인스톨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크게 터미눅스라는 거, 그죠? 이거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분투 설치하고 기본적인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로먼트 툴, VS 코드와 파이참을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미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플레이 스토어 거기서 터미눅스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앱드로이드라는 또 다른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앱들을 저장해서 관리하는 그런 앱이 있어요. 앱드로이드에서 터미눅스를 설치하는 게 있는데, 보면은 이제 앱드로이드에서 터미눅스 설치하는 게 최신 버전의 터미눅스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앱드로이드를 통해서 설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앱드로이드는 어떻게 설치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빙을 통해서. 앱드로이드 설치. 이렇게 보여주네요. 여기 이제 빙에서 답이 나오고 있어요. 채팅을 한번 볼까요? 채팅. 앱드로이드 설치. 앱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위한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앱드로이드 웹사이트에서 APK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요 앱드로이드 ORG, 여기 보면 앱드로이드 다운로드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앱드로이드 설치하는 방법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드로이드를 검색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앱드로이드 사이트에 직접 들어와서 앱드로이드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앱드로이드 APK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 다음에 이 APK를 이제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죠? 앱드로이드가 되어 있고, 제가 터미눅스를 미리 검색을 해놔서 나왔는데, 여기서 터미눅스를 검색을 해서 깔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터미눅스가 이렇게 보이죠? 버전 1년 전에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게 버전이 0.118 버전이어야 될 거예요. 여기 버전, 여기는. 네. 저는 0.118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 있는 터믹스는 그게 한 업데이트가 안된지 2년, 3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터믹스를 검색해서 이거를,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나오는데, 이걸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터미눅스는 설치가 됐고, 이제 안드로이닉스를 설치해야죠. 저는 이제 설치가 돼 있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안드로이닉스 설치하시면 돼요. 안드로이닉스를 설치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 중에서 이제 크게 리눅스 디스트리뷰션하고 안드로이드 모디드 OS 둘 중에 골라야 되는데, 모디드 OS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근데 무료가 아니거든요. 한 2,000원인가 2,400원인가 그 정도 하고 결제를 전 했어요. 이게 자잘한 그런 설정 같은 걸 미리 손 봐줬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한다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엑스페이스 들어가셔서 프로시드 누르고, 그 다음에 인스톨 하시면 커맨드가 카피가 돼요. 그래서 어떤 커맨드가 카피가 되나 볼까요? 이런 커맨드가 카피가 됐는데, 그냥 이거를 터믹스 터미널에다가 복사를 하셔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이제 모디드 OS가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치가 돼 있어서 설치하는 과정 그냥 그렇게 하고 카피한 다음에 실행시키면 설치는 돼요. 설치는 되고, 스타트 안드로이닉스 SH를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모디드 OS가 지금 실행이 된 상태고요. 여기서 VNC 서버를 스타트를 시켜주고 VNC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엑스페이스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VNC 서버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전에 제가 실행시켜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스타트해서 먼저 죽이고요. 1번 포트 죽이고 스타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를 뭘로 할까? 근데 저는 이제 울트라 모델이기 때문에, 탭 SA 울트라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해상도가 이 울트라 해상도가 맞지가 않아서 저는 이 VNC 서버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바꿔줬어요. 그럼 바꾼 파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게 user local bin VNC server start 이 스크립트에서, 저는 그 제일 큰 레졸루션 말고 HD ready를, full HD를 기존에는 1920, 108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울트라의 비율에 맞게 1920, 1198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제일 큰 거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서 이 해상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해서 지금 요 풀 HD 요걸로 선택을 해서 서버를 지금 띄운 상태죠. 그럼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죠. 타이거 VNC 뷰어를 써가지고 접속을 해라. 이제 VNC 뷰어 깐 거, VNC 뷰어 이거 까시면 돼요. 깐 거. 그래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예, 다 떴죠. 이런 식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설치는 끝났고, 이제 세팅들을 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은, 일단 우분투를 깔았으니까 apt-get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하시고요. 개발 관련된 패키지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으로 탑재된 브라우저들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해서 파이어폭스하고 크로미움을 재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한글 볼때또 깨져요. 그래서 폰트를,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 볼때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디오 관련돼 가지고도 설정을 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패키지 깔고 해주셔야 돼요. 이것들을 전 이미 다돼 있고, 이런 명령들을 지금 카피해서 한번 일단 실행을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페이스트를 누르셔도 되고요. 지금 이게 아마 수도 그 커맨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고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셔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인서트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하고 우분투하고 텍스트 같은 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할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그런 명령들을 쭉 실행을 시켜서 설정들을 손봐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도 이 페이지에 있는 대로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폰트도 역시 나는 폰트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도 요 패키지를 인스톨 해주셔야 됩니다. 네, 브라우저 재설치하는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페이지 들어오셔서 보면 파이어폭스 ESR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크로미엄도 요거 그대로 카피하셨다가 실행시키면은 잘 설치가 됩니다. 디폴트로 들어있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크로미엄 노 샌드박스. 네, 잘 뜨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리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오디오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했으면 잘 나올 텐데, 그렇지 않으면 잘안 나올 거예요. 동은의 집에서 남편 도영을 마주치자 당황한 연진.